안녕하세요. 항상 명랑한 얼굴, 밝은 얼굴, 수미산당 구슬보살 인사드립니다. 일반인에게 무당의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럼요.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점사를 보러 오신다던가 이런 분들을 보면 강하게 기운이 느껴지는 분은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다 이렇게 직성은 있다고 하지만 특히 유별나게 쟤는 무당이고 저 사람 무당이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지난달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다 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다 신을 받을 수는 없겠죠. 이제 판가름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특히 이제 천파살이 낀 사람들이 거의 무당사주라고 보면 되죠. 천파살. 천파살이 뭐예요? 이제 천파살이라는 건 이제 이제 모든 일이 진짜 뭐 될 듯 될 듯 되면서 안 되고 또 내 마음 같은 뜻대로 안 되고 자고 나면 허튼 짓을 하고 있고 눈도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뜬금없이 그냥 뭐 몸이 3일은 괜찮고 3일은 또 아프고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꾀병이라 그래도 나만 아는 병이야. 막 시름시름 앓는 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천파가 있어서 거의 기생사주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조상신도 오셔서 뭐 따라 붙을 때가 있잖아. 따라 붙을 때는 이제 저건 이제 조상신인데 무당이라고 내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정말 무당이 될 수 있는지 또 판가름을 해봐야 되겠죠. 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턱대고 무당이 기운이 있다고 해서 신을 내려주는 건 아니죠.